오늘은 간만에 흰둥이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용인에서 원주 오크밸리가 있는 원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예, 일요일이고요. 현재 반자율 주행 140km로 고정시켜 놓고, 예,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계기판에 파란색으로 쫙 올라가 있는 바가 보이죠? 예, 그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글입니다. 근데 앞차 때문에, 예, 116km, 5km에서 고정돼서 지금 가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는, 차간 거리는, 앞쪽하고 가장 짧은 거리 정도 간격을 줄 수 있게끔 이제 가고 있고요. 앞에 포르쉐가 지금 115km, 6km로 지금 가고 있어서 고지를 지금 졸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60km까지, 예, 속도가 고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누르면 파란색, 녹색 바가 올라갑니다. 160km가 끝이고요. 예, 최소 30km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줄여대면 저쪽에 녹색 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됐죠. 지금 빨간색으로 돼서 이제 속도가 확 줄겠네요. 예, 속도가 줄고 있고요. 다시 앞차하고 거리를 맞춰서 10km씩, 10km씩 이렇게 올려서 120km 한번 당겨보고, 예, 그렇게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도 반자율 주행 되는 자동차들이 국산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예, 반자율 주행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자율주행 만들어졌다가 완전 자율주행 되면, 예, 2030년도까지 테슬라에서 뭐 이런 차를 만든다고 하던데,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아마 운전이 재미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열심히 핸들 잡고 운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차에만 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끝.